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영화 속으로 들어오게 된 감독 김가을은 비중 없는 남자 캐릭터와 자꾸 엮이게 되면서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등장한 지 10분도 안 돼서 사라져야 하는 악역이 사라지지 않고 더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히게 되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한여름이 됐어요. 그게 다예요. 결국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여기 영화 속이라며? 그러니까 나 네 영화의 주인공 되고 싶다고. 자신이 다른 세계에서 넘어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 제가 좀 무겁죠? 저 내릴까요?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이름이 뭐야? 한여름. 아, 김가을이에요. 김가을? 재밌네. 네? 나한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잖아. 어, 뭐야? 오글거리는 얘기도 잘하네. 아, 뭐. 아, 죄송해요. 괜찮아. 그럼 우리 이름도 너가 지은 거야? 네. 남주원은 남자 주인공을 줄여서 남주원이고요. 그럼 남... 그러게. 아씨, 누가 봐도 기대하는 표정인데. 강하고 혁! 그래서? 넘어가시죠. 이게 질문은 안 받아야겠다. 그럼 이 영화의 엔딩은 뭐야? 엔딩? 공연. 공연? 이번 공연이 끝나고 남주원 선배가 저한테 키스하면. 남주원? 키스? 키스는 꼭 해야 하는 거야? 여기서 나가려면? 아, 뭐 굳이 따지면 비즈니스라. 그럼 키스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또 있긴 한데. 지금 이 자세로 해야 해요 라고 하면 비웃겠지? 왜 대답이 없어? 응? 생각보다 덜 불편할 수도. 아니, 이거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데? 네. 아니, 이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요.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굳이 안 해도 돼요? 아, 네. 나는 키스씬 이거 빠졌으면 좋겠어. 그래도 로맨스인데 키스씬이 빠지는 게 그게 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 진짜로 나 정말이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알겠는데, 이게 또 사회공헌 사업이니까. 사회공헌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작품이 잘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아니, 그래도 좀. 의사들이 말하는 키스가 좋은 다섯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아가 튼튼해진다. 두 번째, 면역력이 좋아진다. 세 번째, 불안감을 낮춘다. 키스라면요, 옥시토신이 분비돼 통증과 긴장이 완화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배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만, 윤대리, 그만. 아직 좀 더 남았는데. 의사들이 말하는 키스가 좋은 다... 그만! 키스의 키자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알았으니까 그대로 진행시켜. 됐죠? 어제 잘 들어왔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사실 백과장님이 산에서 좀 불미스러운 이슈여서 막 여직원들이랑 막 키스하고 막 아우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잘 됐어요. 감독이 원하는 게 오바키스 이것도 넣고, 그죠? 대리님. 네?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뭐예요?
뭐요? 키스가 좋은 다섯 가지. 아, 그 네 번째는 피부 노화를 늦춰준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더라? 생각보다 더 좋은 거네요. 네, 그쵸? 저는 안 해봐서. 네? 안 해봤다고요. 키스를 안 해봤다고요? 아, 그래서 그 막 말도 안 되는 이 어부와 키스 이런 거 나오셨구나. 감독님 뭐 안 해봤으면 어때요? 그 감독님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뭐든 이렇게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독님 화이팅! 왜 대답이 없어? 야, 왜 그래? 괜찮아? 아, 괜찮아요. 살짝 담이 와서. 불편해? 아니, 안 불편. 아, 말 걸지 마. 김걸. 너만 한 거냐, 진짜? 아, 미안. 했네, 했어. 어? 아주 소문내려고 작정을 했네. 원래 이름이 김가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조용히 하라고요. 아. 오늘 잘할 수 있지? 아, 그럼요. 오늘 드럼 뒤졌어. 그래. 근데. 근데? 괜히 도와준 것 같아. 후회돼. 내가 도와주면 떠날 거잖아. 여기 남으면 안 되는 거야? 미안, 쓸데없는 소리에서. 그니까 쓸데없이 네가 왜 연습을 열심히 하냐고. 그러게. 형, 넌 알았어? 어? 아, 전혀 몰랐네. 연습은 많이 했어? 네. 지가 연습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했는데? 에? 나 지금 들어오길 바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만 느꼈니? 나만 느꼈어? 웃기지 마, 관심도 없어. 거짓말이겠지. 다리 아픈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그래, 이 세계에 남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남을 순 없다. 난 할 수 있다. 난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 정도면 일지월장 아니고 그래도 좀 하는데? 그러게. 최기백만큼은 아니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더, 어때? 들어오든지 말든지 받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신입생! 뱀! 안녕, 조은아! 찍도 안 갔니? 뛰쳐나가던 뒷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았는데. 리더인 네가 설명해. 뭘? 몰라서 물어?
실력도 인성도 안 되는 저런 애가 왜 다시 들어오게 됐는지. 실력은 쓸만한 것 같고, 인성은 나일 바 아니야? 아, 최기백만큼은 하나 봐. 당연히 아니지. 한심한 놈들.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아, 아니에요. 그냥 여름이라 좀 덥고 습하고 짜증나는 날씨여서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아, 대니얼, 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담아서 죽을 뻔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너가 괜찮다고 한 거다. 키스가 좋은 다섯 번째 이유. 상대방의 진심을 알 수 있다.